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누리당 소속으로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낮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주제를 짚어보기 전에 새로운 들어온 소식은 없는지 사회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정두원 의원이 발견된 곳이 어디입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자락길에서 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산으로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 전 의원의 부인은 오후 3시 40분쯤 남편이 집에 유서를 써놓고 산에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25분쯤 북한산 자락에서 숨진 정 전 의원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현재 정 전 의원 발견 장소 인근을 수색하며 정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숨질 당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24회 행정고시 출신인 정 전 의원은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전략 총괄팀장을 맡아 당선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도 여러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보도본부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탑에서 선정한 이 주제 얘기, 정두원 전 의원의 이 안타까운 소식 얘기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불과 3시간, 4시간 전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어나마 지금 현재 그 마포 쪽에서 이제 부인과 함께 일식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마 그 숨진 돌아가신 곳이 정 전 의원의 지금 집이 있는 곳이고 또 여기서 사실은 지역에서 이제 삼선을 한 곳입니다. 아마 본인한테는 좀 익숙한 지역 같아요. 원래는 오늘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종편이나 일본 지상파에서 방송으로 이제 정치 평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방송을 그런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눈치를 채지 못했고 사실은 집에 이제 유서가 있는 것을 이제 부인이 발견해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뒤늦게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정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보 들어온 거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망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이다. 예. 휴대전화도 수색 중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정 전 의원을 발견했고 발견 장소 주변을 지금도 수색 중이고 방금 전에 들어온 곳이 바로 서대문구 홍은동의 북한산 자락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측근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속보까지는 이것이고요. 유서를 발견한 부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서대문구 한 공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정두원 전 의원이 운영했던 마포 일식집 최근까지도 다녀오셨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을 한 뒤에 나도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러고 마포에 월세를 얻어서 일식당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두 번 다녀왔는데요. 동교동의 권노갑 이은평 전 의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직 의원이 생계 대비를 위해서 일식당을 열었기 때문에 가야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일식당이 있는 건물이 옛날 1990년대 초중반에 민주당 당사가 있던 곳입니다. 아, 마포 그곳이요? 네. 그래서 갔었고요.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자영업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식당에서 그 계산을 하는 분은 재혼한 부인입니다. 20대 총선 낙선 이후에 부인과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재혼을 함으로써 개업과 함께 뭔가 새로운 인생을 하지 않겠나. 제2의 인생을.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카운슬러, 그러니까 상담을 좀 많이 해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오후 5시경에 전해진
이 속보에 대해서 저도 참 눈을 의심할 정도로 참 지금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진행도 했었고요.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뭐 전화 연결부터 해서 많은 인터뷰 그리고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패널로도 활동 방송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었잖아요. 네, 뭐 저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방송도 하고 뭐 친하게 지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도원 의원이 뭘 했냐면 이제 면담권을 팔았어요. 자기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면담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기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뭐 또 다 완판이 됐습니다. 어쩌면서 보면 본인이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좀 앓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걸 극복해 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방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본인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정치적인 어떤 평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무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방송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특히 이제 지난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그 권력 다툼에서 사실 밀려나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그거로 이후에 저축은행 사건으로 해서 또 이제 구속까지 됐다가 결국 무죄로 밝혀져서 이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개인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히 마음속에 깊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일식집을 열고 또 부인하고 새롭게 이제 살림도 꾸리고 해서 많은 또 용기를 얻었고 그런 용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면담권을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도 많이 극복을 했었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잘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일식집에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많은 극복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조수진 부장. 그 네. 최근에 그 일식집을 찾으셨을 때도 정돈 전 의원 평소와 다름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정말 잘 갖고 나가고 있다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찾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방송 출연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다. 네, 이런 안내도 들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참 권력 무상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명박 정부 초창기의 개국공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책사 양정철 씨와 같은 존재였다. 이런 평가가 참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무총리실의 공보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예. 이때 총리실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튀는 공무원이었어요.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염색도 하고 이런 어떤 파격적인 행보로 굉장히 그때도 관가의 화제를 불렀는데요. 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국무총리 시절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국무총리 공보비서관을 끝으로 정계 입문을 했고요. 권유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회창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16대 총선 때 2000년 4월이었는데요. 이때 서대문 을에 한나라당 후보로 입후보해서 출마를 했는데 이때 낙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서울시였습니다. 이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죠.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정무부 시장으로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정무부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17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18, 19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초창기 인수위원회 구성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때는 정두원 전 의원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두원 전 의원의 경기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인수위 전문위원도 하고 물론 그분이 능력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굉장히 황태자다. MB 정부의 핵심 실세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불출마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정권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황태자가 아니라 정말 이 노비나 다름없는 그런 식으로 몰락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이상득 전 의원이 더 이상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55인 파동을 주도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완전히 찍힙니다. 그리고 나서요. 2012년에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바로 이 구속사건 이후에 우울증을 얻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그래픽을 한번 정두원 전 의원의 정치인 역정을 안타깝지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 정치를 무슨 드라마처럼 해. 뭐 누군가는 정치 풍운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본인의 말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올해 62,
서울대 경제학과, 그리고 24회 행정고시, 그리고 17, 18, 19대 국회의원. 최진봉 교수님, 예. 이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 지역구가 바로 서대문이죠. 오늘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 장소예요. 바로 서대문을 해서 들이 3선을 했거든요. 17, 18, 19대 국회의원. 예. 그리고 저분 이제 미스터 쓴소리라고 해서 어느 정권이든 본인이 정말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항상 옳은 말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떨어지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면서 다음번에 내가 나가서 당선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 우울증을 얻게 된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급성 우울증을 얻어서 상당히 어려웠다. 예. 본인의 말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도 좀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도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도원 의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서대문을 계속 안 떠나고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이 정치를 그곳에서 했고 그것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참 안타깝고, 정도원 의원은 정말 방송에 나와서도 보면요. 눈치 안 보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본인의 생각을. 그리고 그게 어느 개파나 아니면 어느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줄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봐서도 상당히 멋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사람이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은 한때 정권의 2인자에서 정적들과의 권력 다툼, 그리고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정치적 위기에서 회생한 정두원 전 의원의 다음 행보, 미스터 쓴소리였는데요. 생전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 이런 정말 개콘 같은 일을 의총에서 할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화 촉구 결의안, 이런 걸 좀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생전 목소리. 근데 아까 조수진 선배도, 조수진 부장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얘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풍우나라는 이제 호칭을 얻게 된 게 바로 이때 MB 정부 시절에 황태자였다가 갑자기 몰락하게 된 과정,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틀어졌는지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쪽 이제 정치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전 과정들을 제가 조금 지켜봐 왔는데요. 사실 참 권력이란 게 굉장히 보면 참 그런 거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정도원 전 의원이 만약에 내치지 않고 계속 기용됐더라면 아마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달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이제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형인 이상득 의원이 이제 전현이 본인이 이제 그 포항에서 계속 이제 선거에 나서려고 이제 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저 이 새누리당 소장파들은 아, 이렇게 될 경우는 이게 문제가 생긴다, 권력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남경필, 뭐 원희룡 등등 의원이 합해서 이제 불출마를 이제 권유를 하게 되죠. 거기에 정도는 의원이 힘을 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갈라지게 되고, 어떠면서 박영준 씨라고 이제 구속된 분이 계신데, 총리실에 있었고, 이제 그 박영준 전 차관이 이상득 의원과 한 편이 돼요. 아, 박영준 전 차관이 왕차관으로 불렸죠. 그렇죠. 왕차관이었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권력 관계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형한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제 어떤 개각이라든지 인선권 자체가 사실은 정두원 의원에서 실제로 이상득 전 부의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도원 의원과 이상득 부의장 간의 본격적인 어떤 다툼이 시작돼요. 당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결국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형한테 무게를 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도원 의원은 결국 이제 권력에서 밀려나게. 그게 아마 정권 초창기. 그렇죠. 초창기 때 이제 그렇게 됐고, 결국 이제 사실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고의 서울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정도원 의원한테 많이 이제 좀 어떤 기댔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권력에서 집단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형 라인이 결국 이제 모든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들이 계속 이명박 정부에서 낳게 되고, 결국 이상득 부의장이 구속되는 상황, 이제 그렇게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결국 이제 권력이란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친한 가족 이게 이제 얽히게 생기면 결국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안타까운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저런 쓴소리를 계속 듣고 권력을 운영했더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본인이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 화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사진도 같이 봤습니다. 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조수진 부장. 지금 정동전 의원이 과거 얘기했던 얘기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겠구나. 낙선 뒤에 엄청난 심적 고통을 느꼈다. 이게 전원과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황태자로 불렸었는데 이 이상득 의원이라는 만사형통으로 불렸던 대통령 친형과 각을 세우면서 권력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솔로몬 저축은행 사건으로 1심에서 구속이 되거든요.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정치적으로 재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이 서대문 을이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곳입니다. 16대까지도요, 장제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역구를 서대문 을로 두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그래서 낙선을 했는데, 바로 이 낙선한 이후에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정치인에게 낙선이라는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낙선하고 굉장히 건강했는데 지금 알츠하이머로 급격히 투병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정치인에게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은 떨어져도 나는 당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예. 더 충격을 받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조금 전에 그 개콘이라는 단어까지 써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2015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헌법 1조 민주공화국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 쏘고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렸거든요. 사실상 이 상황을 대해서 참 개콘한다 이러고 비웃을 정도로 정말 자유분방한데 그로 인해서 아마 더 충격이 컸고요. 제가 들은 거는 그때 얻은 우울증에 최근에는 공황장애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뭐 정동원 전 의원과 방송을 몇 차례 할 수 있는 기회, 전화 연결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저도 조마조마했던 글쎄요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면 그런 만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생각도 드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미친 짓을 하는지 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먹고 살려고 횟집을 열었다. 마친절 위생 세 가지만 지키면 성공. 그리고 정치는 계산이 안 선다. 예능과 뭐 유튜브 등 여러 채널을 도전해볼 것이다. 저는 정치인 가운데 이렇게 인생 이막을 활발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여는 분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이번 오늘 소식이 더 충격적인 거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이 굉장히 재주가 많습니다. 그 노래를 잘해서 가수협회 공식 등록된 가수예요. 지금까지 4집을 이제 발간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노래 작업들을 계속 좀 해보겠다. 그 다음에 뮤지컬에 도전해보겠다 해서 실제로 이제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뮤지컬도 이제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많은 극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직 의원이다 보니까 생계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혼한 부인과 함께 재혼한 부인께서 예전에 이제 식당도 운영하신 경험 있고 해서 마포에 이제 그런 이 일식집을 열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찾았죠. 그리고서 뭐 장사도 꽤 잘 되고 저도 뭐 자주 갔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손님들을 다 응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생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정두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은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 쓴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완벽주의를 가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식당 운영하는 과정 또 그다음에 이제 전직 측근들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거로 해서 좀 정신적 고통을 더 많이 겪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날 때만 하더라도 예. 잘 이제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하고. 저희는 방송에서 모습을 그렇죠. 보니까 잘 지내는 줄 알았죠. 최근에 또 이제 본인이 아마 시나리오를 좀 쓰고 싶다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정치를 소재로 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좀 쓰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런 작업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을 벗어나서 이제 출마 생각을 사실 많이 접었어요.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작업들을 하면서 본인이 좀 극복하려고 했던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떠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작스럽게 삶을 마감한 정두원 전 의원, 정치인 정두원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역시 이 관련해서 여러 유튜브에 댓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도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 속보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성격이 참 활달한 것 같았는데 내면의 심적 고통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정치인 정두원 뭐 아니면 정말 횟집 주인 정두원 혹은 자연인 정두원, 뭐 가수 정두원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정두원 전 의원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그리고 횟집 사장, 뭐 정객이라는 직함 말고도 또 다른 직함이 있습니다. 바로 4집 가수인데요. 참 저희가 이 인터뷰,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참 지금 이 시점에 이 내용을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인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인터뷰도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5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보거든 정두원 찍고서 간다고 전해라. 아니 저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정치인 말고도 저렇게 다재다능 팔방미인인 맞아요. 인물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모습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한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수도 하고 본인은 또 뮤지컬도 하려고 했었고요.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있을 때 그 밀려오는 어떤 우울감이랄까 공황장애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두원은 삶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의지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도전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새로운 도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두원 전 의원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 엄청나게 이 어려움과 우울감을 넘어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쨌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데 그렇게 되니까 더 안 짜네요. 사실은 마음이. 정두원의 저런 모습을 보니까. 어찌 보면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서 본인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정두원의 모습은 정말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런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가 어쨌든 생을 마감하는 이 상황이 오게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두원 의원의 저런 모습은 우리 사회에 또 새로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또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은 연락이 닿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됩니다. 여기 계신 뭐 패널 분들도 더 마찬가지실 텐데요.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왜 이 정두원 전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이 더 놀라운 이유는 어제 저녁까지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인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 목소리가 생전 마지막 목소리일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의 힘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실리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말 하기가 그러니까 인정들 하면요 뭐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돌아올 피해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주치고 달려오면은 네. 우리는 승용차고 저쪽은 트럭입니다. 네, 네. 피해가 어디가 크겠어요? 피해는 우리가 크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한 정권에서 실세로서 뭐 삼선 의원으로서 여당의 중진으로서 한때 여당의 중진으로서 어쨌든 본인이 느꼈던 것을 방송을 통해서 그걸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쉽게 표현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정두원 전 의원의 재주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정치를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고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이 돼서 사실 서로 진보와 보수 간에 뭐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정치판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만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리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했던 걸로 굉장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이나 이런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 목소리가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지금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정부나 또 야당과 여러 가지에서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일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뭐 국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무게감을 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정두원 전 의원의 그동안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바로 그런 목소리들을 대변해 온 거거든요. 굉장히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파적 색채가 없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찾았었고 또 그 목소리가 많이 국민들한테 전달됐었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합리적 보수주의자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앞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 정두원 전 의원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짚어보는 앞부분에 사회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었나 짚어봤는데요. 방금 전에 이 정두원 전 의원의 측근인 보좌관의 인터뷰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시죠. 약간 우울증이 있으셨지. 얼마나 좀 심하셨는지. 그것도 지금 뭐 지난번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런 기사에 다 나와 있더라고. 근데 지금 나도 몰라요. 이런 내용 결합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장 최근까지 만난 보좌관의 얘기로는 뭐 그렇게 큰 뭐 신경의 변화라든지 외관상으로의 변화는 없었다. 다만 우울증 얘기도 본인도 언급하면서 조수진 부장. 네. 어찌됐든 심적 고통이 좀 컸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글쎄요 뭐 이유를 밝히는 게 여기서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선택까지 이어졌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오후 5시경에 이제 속보를 보고 깜짝 놀라 있는데 전직 의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믿기가 어려운 게 바로 어제 밤까지도 우리의 그 일본 무역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정말 이 뉴스 속보가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유서가 발견됐지만 아직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엇이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게 한 동기가 됐을까 이 부분이 참 밝혀지겠지만 참 계속 전해드리면서도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무슨 상황이 있었던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자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예 속보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뭐 이 소식까지는 전해드렸고요. 뭐 아까 보좌관의 얘기 유서가 발견돼서 부인이 신고를 했고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공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와 사망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인데 아까 조수진 부장의 말씀처럼 일단 유서가 발견이 됐고 그 유서 내용에 따라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게 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에게 가족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가족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될지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견이 됐다. 인생 역전까지 나오고 있고 환갑이 갓 넘은 정두원 전 의원의 얘기, 정치 역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뭐 모르겠어요. 유서 부분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뭐 수사라든지 그런 거는 조기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확인 차원에서 경찰의 주변에 대한 정황 같은 건 살펴봅니다. 그리고
요새라든가 다른 뭐 지금 휴대전화도 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다른 가능성 같은 걸 찾아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었을 때는 가장 최우선으로 이제 유족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향후의 절차 같은 것들이 많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예. 저도 이제 뭐 본의 아니게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그런 일들을 좀 겪습니다. 겪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일을 할 만한 이런 극단적인 선택할 만한 이유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분에게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직 뭐 이유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본인은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마음에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제 밑에 나가는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속보 내용은 여기서 첫 번째 주제로 긴급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합니다.